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현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식품 기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18년도에 복원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를 보시면요, 쥐가 중요한 병원소고, 그 다음에 증상으로는 급성열성 질환, 폐출혈, 내막염 등이 있고, 농부의 경우에는 흙이나 물과 직접적인 접촉 촉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장화를 이용을 하는 것. 이것은 렙토스피라증에 대한 설명이고, 렙토스피라증 같은 경우는 쥐, 그러니까 감염된 동물의 소변으로 균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균입니다. 다음으로 가서 기구, 용기, 포장에서 위생상 문제가 되는 성분의 연결이 틀린 것은인데요. PVC 제품 같은 경우는 가소제가 문제가 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포르말린이 문제가 되는 것은 뭐가 있었죠? 우리가 배웠던 걸로는 열경화성 수지가 있었고요. 열경화성 수지라고 함은 또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요소 수지가 있었고, 요소 수지, 멜라민 수지, 그리고 또 하나는 페놀 수지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포르말린이 유출이 되어서 문제가 되는 용기들이었죠. 다음으로 유전자 변형 식품에서 미생물의 오염은 전혀 고려할 바가 아니고요. 장티푸스 같은 경우는 소변으로 균이 배출되는 특이한 특성을 가진 균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이물 검사에 대한 것인데요. 이물 검사 같은 경우는 식품 공정 내용을 보시면요, 원심 분리법은 아예 없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식염의 작용 기작 중에 미생물에 의한 부패를 방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타수작용 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젖산 같은 경우는 단백질보다는 탄수화물에서 생성되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우병 같은 경우는 프리온 단백질에 의한 것이고요. 그리고 플랫사워에 대한 문제인데요. 플랫사워 같은 경우는 통의 외관은 정상이죠. 플랫. 위든 아래든 튀어나온 부분 없이 평평한 정상인 모양인데, 내용물이 산성을 띠기 때문에 사워, 신맛이 나는 것. 그래서 이름이 플랫사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의 원인균의 경우에는 바실러스 코아굴란스라고 하는 것.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러스, 속인, 코아, 굴란스라고 하는 세균에 의한 것으로 보시면 되죠. 다음으로 제1군 감염병인데요. 여러분들이 제1군 감염병 같은 경우는 6개를 기억을 해 두시면 이런 문제는 풀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6개 같은 경우는 줄줄 나오진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눈에 익혀 두셔서 아, 이렇게 6개는 제1군 감염병이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포르말린, 멜라민 요소 페놀 같은 경우는 포르말린이 나올 수 있는 합성 수지입니다. 다음 문제 가서요. 순하면 미나마타, 그리고 이타이타이 하면 카드뮴. 여러분들이 딱 나오게 공부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황세포도상 구균이라고 하면 독소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은데, 엔테로톡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테트로톡신은 뭐죠? 보고, 그리고 엘고톡신 같은 경우는 맥각독, 이렇게 서로 짝지어서 공부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푸토마인 같은 경우는 동물 조직 부패에 의해서 생기는 유독성 분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서요. 24번은 문제 복원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요.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5mmol,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도 0.5리터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몰 농도 M이라고 써져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한글로 하면 몰 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몰퍼 리터를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용액 1리터 안에, 용액 1리터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자량이 A인, 여기서는 A라고 하면 조금 문제와 같이 헷갈리니까요. 다른 걸로 써봅시다. 만약에 분자량이 X인 물질이 있다면, 이 X g을 물, 하여튼 용액 1리터 안에 넣게 되면 이것은 X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 아니, 1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리터로 제조를 해야 되니까, 결국 0.1리터, 0.05리터, 그리고 0.5리터 나머지를 물로 채워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관능 검사 방법에 관한 것인데요. 두 시료를 주어지고 먼저 시료를 맛본 후에 같은 시료를 선택을 해서 표시를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1, 2점 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면실류가 함유된 천연 항산화제에 관한 문제고요. 면실류에 들어있는 항산화제 성분이지만 또 문제가 되는 성분이 고시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토코페롤까지 해서 정답이 처리가 되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사몰, 중간에는 S네요. 세사몰 같은 경우는 참깨에 들어있는 천연 항산화제 성분이라고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식품과 단백질을 연결하는 문제인데요. 쌀, 오리진, 감자, 투베린, 콩, 글리시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짝지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속실렛에 사용하는 것은 에테르죠. 속실렛 추출관을 사용을 해서 조지방 정량을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녹말, 다르게 얘기하면 전분이죠. 전분 호화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보시면 알칼리성 pH에서는 녹말 입자의 팽용과 호화가 촉진된다는 맞는 것,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섬유 녹말보다 호화가 쉽게 일어난다 아니고 더 섬유 녹말이 좀더 호화가 쉽죠. 그리고 온도는 높을수록 빨리 일어나고 수분 함량은 많을수록 호화가 촉진되는 것, 여러분들이 맞게 고쳐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인볼테이즈 같은 경우는 효소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요. 자당을 슈크로스를 분해를 합니다. 뭐랑 포도당이랑, 포도당 영어로 하면 글루코스랑, 그리고 과당, 과당을 영어로 하면 프락토스랑을 분해하는 효소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요. 콜레스테롤에 관한 문제인데, 지질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하면, 보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복합 지질도 있고, 그리고 단순 지질, 단순 지질, 그리고 복합 지질, 그리고 유도 지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유도 지질에 속하는 것, 이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37번에 감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티로시네즈에 의한 갈변을 생각을 하시면 되죠. 갈변을 크게 나누면 효소적 갈변과 그리고 비효소적 갈변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지금 멜러드 리액션 같은 경우는 비효소적에 속하고요. 그리고 티로시네이즈는 효소적에 속하고 아스코르빅 애시드 옥시데이션 같은 경우는 비효소적 갈변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효소적 갈변의 티로시네이즈 외에도 우리는 페록시데이즈에 의한 갈변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전분의 호화를 억제하는 화합물의 경우에는 황산염을 황산염 미호화를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옥수수 전분 제조했을 때 아황산 침지의 목적 세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우리는 전분을 제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화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가 되겠죠. 다음 문제로 가서요. 과일 주스 혼탁의 원인이 되는 것이 펙틴이었고요. 우리는 이 혼탁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분해를 하기 위해서 효소를 처리했는데 그 효소 이름이 펙티네이즈라고 하는 효소를 처리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유지정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인데요. 유지정제 같은 경우는 원료 유지를 만들고 나서 이것을 탈검을 하고요. 그리고 탈산을 하고요. 다음으로 탈색, 그리고 탈락을 하고 나면 우리는 제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제 과정에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이고요. 물론 탈색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소경화 같은 경우는 액체유를 단단한 고체유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죠. 원료에서 유지를 추출할 때 사용하는 것은 핵산 하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서 소화되지 않는 다당류인데 갑각류라고 하면 키틴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문제로 냉동 육류의 드립 발생인데요. 육류를 냉동을 하고 난 후에 다시 해동을 했을 때 물이 흘러나오는 현상이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물리적 손상, 변성, 근육 수축 때문에 그렇다 원인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미노산 간장에서 문제가 되는 성분 MCPD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몰 분율에 대한 문제인데요. 몰 분율 같은 경우는 전체 성분에 대한 어떤 성분의 몰수 비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몰수 그리고 설탕 몰수 이것이 전체에서 특정 성분 설탕 몰수라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서는 분자량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자량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요. 일반적으로 액상입니다. 액상의 식품 원료를 이용을 해서 분유 같은 분말상 식품을 만들 때는 스프레이 드라이어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블렌칭 목적 우리 기억을 해두죠. 박피용이 변색 방지 산화 효소를 불활성화시킨다. 이것이 목적이고요. 향미 성분은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콩 가공 과정에서 불활성화시켜야 하는 유해 성분인데요. 생콩에서는 이 트립신 저해제가 있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트립신 저해제를 불활성화시켜야 하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다음으로 가서 펙틴. 펙틴 같은 경우는 이 맥독실기 함량에 따라서 고맥독실 펙틴 그리고 저맥독실 펙틴으로 나뉘는데 7% 이하는 저맥독실 펙틴으로 들어가게 되고
저맥티실 펙틴 같은 경우는 이과의 금속 양이온이 있게 되면 젤리 형성이 가능한 것. 그래서 당이 적은 잼 형성이 가능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도정도라고 하는 것은 도정, 말 그대로 도정된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백미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깎아냈죠. 그리고 현미 같은 경우가 가장 안 깎아낸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카제인의 등장점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pH 4.6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희석 배수에 관한 개념을 좀잘 생각을 해 두시면 풀수 있는 문제인데요. 만약에 내가 1을 가지고 9를 섞어서 만들었다면 이것은 전체 10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10배 희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를 넣었는데 24에다가 넣은 것이 아니라 24를 더한 거죠. 24를 첨가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전체 25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25배 희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실 때 이런 희석 배수 개념을 잘 잡아 놓으시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지방산 분해대사는 세포질 아니죠.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일어나는 것. 그리고 황변미 독을 생산하는 균주, 이거는 균주들 여러분들이 4개는 전부 다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에서 많이 볼수 있는 것이니까 눈에 익혀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기 중에서 내삼투압성 효모는 지고사카로마이세스속 하나가 있고요. 요구르트 제조에 사용하는 젖산, 여러분들은 불가리 쿠스와 털모필러스 이렇게 2개 한번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곰팡이 작용과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는요, 식초 양조의 경우에는 세균이 주로 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작용과 거리가 먼 것이 4번이 됩니다. 그리고 치즈 제조에 사용하는 것, 페니실린 제조에 이용이 되는 것, 황변미를 생산하는 것, 이것은 페니실리움 속에 들어가 있었죠. 다음으로 포도당을 과당으로 전환할 때 관여하는 효소. 포도당이 글루코스였고요. 그리고 과당이 프락토스였죠. 그리고 이건 것을 우리는 이소모레이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정상 발효 젖산균에 관한 것인데요. 정상 발효 젖산균, 젖산균은 호모형과 헤테로형이 있는데 이상하게 L이 두개 붙은 류코노스톡석과 그리고 락토바실러스속의 경우가 헤테로 이상 발효 젖산균이었고요. 그리고 호모타입 같은 경우는 스트레프토코커스와 그 다음에 페디오코쿠스와 다음에 락토바실러스속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락토바실러스속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중 일부가 정상 발효 젖산균과 헤테로 발효 젖산균으로 구분이 되고요. 지금 여기서 묻는 문제는 보기가 전부 다 락토바실러스인데 그 중에서 정상 발효를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미생물 증식에 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인데요. 미생물 증식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게 되고, 네 가지 생육 곡선으로 보면 네 가지가 있었죠. 그것이 유도기, 증식기, 정지기, 사멸기였습니다. 유도기, 대수기, 정지기, 사멸기. 그리고
그리고 생육 정지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 정지기를 얘기하는데, 시간이 경과를 한다고 해도 다시 증식이 대수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죠. 대수기의 다른 이름은 증식기입니다. 다음 문제는 미생물 증식의 최적 온도를 묻는 문제인데요. 최적 온도라고 하는 것은 이 미생물이 이 온도에서만 증식할 수 있어,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효소 반응이 최대 속도로 일어나는 온도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적 온도보다 낮거나 또는 그 이상의 온도일지라도 증식은 할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서 편모에 관한 문제인데요. 문제 보시면 그람염색법에 의해 염색되지 않는다, 이것은 맞는 것인데, 그람염색법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였죠? 세포벽, 세균의 세포벽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였다는 거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코리페로에 관한 것인데요. 코리페로의 경우에는 젖산이 혈액을 통해서 가는 건 맞는데, 신장 아니고 간, 으로 이송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당화와 알코올 발효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아밀로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지모겐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지모겐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아니고요. 불활성 상태로 존재하거나 분비가 되고 있는 효소의 전구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배양 형식 중에 조작 형태에 따라서 분류되는 것은요, 회분, 육아, 연속이라고 하는 거세 가지를 기억을 하시고요. 액체 배양이라고 하는 것은 배지 종류에 따라서 구분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배지 종류에 따라서 액체이냐, 아니면 고체이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경쟁적 저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경쟁적 저해제의 경우에는 구조가 기질의 구조와 유사하기 때문에 기질과 서로 효소 분자의 결합 부위에 결합을 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쟁적 저해라고 하는 것이고, Vmax 값은 변화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Km 값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 그리고 기울기에는 물론 변화가 있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쟁적 저해제와 경쟁적 저해제와 그리고 비경쟁적 저해, 효소 파트에서 한번 했던 내용이니까요.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2018년도 보건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고요. 여러분들 정리 잘 하시고 합격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